아주 작은 사이즈를 얘기했어.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생각할까 봐. 그래서 이게 꽉 끼는 거야.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그 사진이 그렇게 없어. 요즘에 우리 애들들하고의 사진이 전혀 없어. 그치? 요즘 사진이 없지. Right? 사진 찍으러 갈까?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을까? 그게 좀 너무 없어 우리가. 없어. 그치? 그래서 내 동생한테 가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벤! 이성 아빠? 네? 그렇게 입을 거야? 네. 그렇게? 네. 사진 찍는데? 어때요? 어? 돈 좀 던져달라고? 우리 일단 조금 머리 조금 정리하자, 오케이? 미용실에 가서. 근데 왜 가, 거기? 말을 들을까요? 왜냐면 원래 락카 마인드가 있잖아. 뭐 어디 가는 거야? 미용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머리 자르면 돼. 사진가? 감사합니다. 얘네는 그냥 살짝 다듬기만 하겠지 뭐. 목적은 아빠거든요. 정작 이분이 밀어야 되는데 할 마음이 없어 지금. 유성이 아빠. 네. 위치로. 분위기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 설득하려고. 설득하려고. 제 외모가 너무 출중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면도를 하면 많은 여자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진심입니다. 결혼식 사진 때 민수 씨 예. 그 말끔해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진이가 보면서 기절을 하더라고. 오. 아니 저렇게 잘생겼냐고. 저렇게 잘생겼다고. 저 털 안에는 잘생긴 게 있다고. 저 분위기에는 저 머리가 어울리는데 저걸 자르려고 할까? 어머 진짜 닮았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괜찮아. 닮은 걸 어떻게 해. 너무 멋있지? 되게 멋있어. 이성 아빠? 네. 내가 이성 아빠 머리 만질까? 여기 앉으면? 여기 잠깐 앉아봐봐. 내가 만져보게. 어깨를 노인네 같아. 70세 노인네. 그쪽 춥지도 않은데 지금 어떻게. 야 추우니까. 다 벗으니까 남는 게 없어. 이 머리는 좀 희망이 없는 머리다. 이거는 그리스 시절 때 무거운 돌 같은 거 이렇게 옮기고. 아니면 미는 거를 여기서 밀까? 어?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원장님 가운 있어요? 예. 예. 아니 제가 한번 이제 아닌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기생 느낌만 보고 싶어. 기생 이거 창문 봐. 아니 기생 느낌만 보고 싶어. 기생 느낌만 보고 싶어. 기생 이거 창문 봐. 아니 기생 느낌만 보고 싶어. 아니 기생 느낌만. 못하니까 이거라도 그냥 기분만 어떨까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기절한다고? 오! 어머, 그냥 나왔어? 안 됐어요, 실패. 저건 똥꼬집이라고 해야 돼. 그럼. 내가 운전할까요? 네. 오늘 내가 네 머리를 그냥 잘라버릴 거 그랬어. 언젠가는 잘 때 내가 착착착착 잘라야 돼. 연기의 신의 머리를. 착, 착. 그러면 더 좋은 연기가 나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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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좀 거꾸로 이렇게 머리 모양을. 삼촌 교육했을 때 있지? 삼촌과 나의 공통적인 건 머리에서 나와. 모래시 삼촌 교육했을 때 그때 그 짧은 머리 그거. 나는 살아야겠어. Can we turn up music? Sorry. Sorry. Oh, got your high sneakers on. Stripping you. Woo! Got your high sneakers on. And you're slipping new. I 주서 다녀 형님. 아유 됐고. 뉴욕에서 온 거예요. 아 시끄러워. 아 이거 진짜 뉴욕에서 아, 온 거예요. 됐어. 너 하고 나. 야 누가 누구를 속여 지금. 금발이 고치야 돼. 보스 기질이 있어요. 자기 자리 쓰긴 하잖아.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볶음밥 하나, 깍두기 하나, 너 먹어볼 거야. 깍두기. 그러면 짬뽕, 짜장, 볶음밥, 깍두기. 언제 와, 짬뽕? 5분. 5분 아니야. 이거 사진 찍으러 온 게 아니라 짬뽕 먹으러 온 거 같아. 짬뽕 먹으러 온 거 같아. 빨간 의자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뉴욕에서 온 의자에. 뉴욕에서 온 의자에 앉아요. 짬뽕 언제 와?
한번 여기는 먹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불안전한 사람이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알죠. 올 때마다 뭘 내놔라 내놓으라고 내놔라. 와, 오자마자 막 사발면 내놔라 막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형님 안 그랬어요? 아, 잘 아실 거예요. 아니 근데 방송 보니까 형님 설거지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제가 그거 잘한다는 거를 느낀 게 마지막 마무리가 싱크대를 딱 닦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원래 많이 하시는구나. 어, 늘 하시는구나. 이제 자랑스러워해요. 그게 이제 문제는 그게 내 본능으로 변했다라는 거지. 아, 나 참. 아, 나 참. 아니, 말이 되니? 이성이 아빠는 약간 그 멍멍이 같은 소리 많이 해요. 너희들도 배워야 될 거야. 얘네들은 좋은 것만 많이 봤죠. 야?